개그맨 선후배 김영화, 송준군. 상큼발랄 사랑스러운 그녀들 시크릿의 지은 효성. 훈남 트레이너와 미스 코리아의 만남 최성조, 유예빈. 애정 넘치는 부녀 커플입니다. 이용식, 이수민. 요즘 대세 아이돌입니다. 블락비의 지코, 재효, 테일, 유권. 강한 매력의 연기자와 아줌마들의 로망, 김영란, 박현빈. 도전 천국의 서포터, 현니자. 내일은 예. 정신과야. 들어가세요. 자, 예선 데뷔표 짜기 위해서 먼저 우리 김영란 선배님과 박현빈이 컴온 찾아주세요. 네. 네. 대진표 작성을 대진표. 위해서 그러니까 멈춰만 외쳐주시면 예. 돼요 선배님. 그렇습니다. 멈춰만. 깜짝 놀라셨어요. 네. 긴장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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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선 대진표 돌려 주세요. 멈춰. 오. 최성조, 유예빈. 자, 이어서 효성, 시크릿. 지은 나오세요. 야, 벌써 이 두 친구들이 이제 선배가 돼서. 예. 자, 대진표 돌려 주세요. 멈춰. 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블락비 대 우리 김영화 선배님과 우리 송중우 씨 함께하게 되는데 큰일 났네. 네. 블락비 지코. 네. 김영화 선배님 누군지 모르죠. 솔직히 말하세요. 네. 그렇지. 김영원 선배님. 블락비 누군지 모르죠? 마찬가지지 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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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좋아. 서로 몰라야 돼. 서로 모르고 그냥 하는 거야. 그래, 마음이 편해요. 블락비 알아요? 아, 모르죠. 잘 모르죠. 테일이. 준군이 알아? 네. 그럼 내가 뭐가 돼? 알아요. 알아요. 야, 너무하네. 아니, 알아요. 알고 있어요. 오늘 예선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선전 채널 어떻게? 알아요. 첫 번째 대결. 박현빈, 김영란 대 유예빈, 최성조. 예! 자, 이번 예선전 먼저 우리 김영란 선배님과 네. 박현빈이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예. 김영란 선배님. 네. 사실은 그 오로라 공주에서 예. 그 애교 연기를 보고 있자면 저도 흠뻑 빠질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정말 원래 약간 내추럴하게 몸에 애교가 있으시죠? 아니 그럼요. 그쵸? 예. 가족들한테 특히. 뽀뽀하면 안 될까? 갔다고. 자. 현빈이를 우리 아들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예. 아들 밥 먹었죠? 아 이렇게. 오케이. 아 왜 박현빈 씨 왜 이렇게 싫어해? 엄마가 사랑해. 어머. 박현빈 씨, 그거 좀 좋아하셔야지 너무 싫어하잖아. 표정이. 아니에요. 오빠 한번 믿어주세요. 잠깐만. 이왕 애교 얘기 나온 김에 장윤정 씨는 애교 전혀 없죠? 저는 예 없죠. 예. 오히려 도경환 씨가 하죠? 예. 뭐라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는 동안 보고 싶었다고? 하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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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과거에 그 비키니 사진이 또 나와서 화제가 예. 됐었는데 예전에 인기가 정말 지금도 많으셨지만 너무 예쁘셨잖아요. 아이, 감사합니다. 그때 같이 어깨를 나란했던 여배우들이 누가 있나요? 김영란. 장미, 정윤희, 윤희 언니, 지금 그만둔. 또 유지인이도 있고. 그렇죠. 유지인 선배님 뭐가? 이경진. 이경. 막 쭉쭉 나오네. 그분들과 함께했던 분들. 그때 미녀분들이 많으셨나 봐요. 자, 그리고 오늘 김영란 씨가 굳게 믿고 있는 우리 박연빈이. 근데 그 소속사 사장님이 우리 회사의 보배는 장윤정이요. 이렇게 말해버리는 바람에 좀 섭섭하지 않았나? 어, 섭섭했어요? 궁금했어요 저도. 섭섭하진 않았어요. 그럼요. 그냥 계약 끝나면 나가야겠다. 그냥 빨리 계약 끝나면 이 회사는 나가야겠다. 아, 깜짝이야. 현빈 씨, 네. 네. 그 계약 끝나면 네. 내 명함 전화해. 아니 왜 주차 카드를 주고 그러세요? 아니 줄 게 없어서 지금. 주차 카드를. 자, 그리고 이어서 네. 굉장히 키가 큰 선남 선녀입니다. 우리 최성조 트레이너와 우리 유예빈 미스코리아 반갑습니다. 예.
최성조 씨가 훈남 투영으로 1호죠. 네, 약간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이 관리 하다 보니까 본인이 조금 이렇게 늘어질 때.